청년 운 또 중년 운까지 됐어. 잘못되는 경우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아, 좀 거만해져서. 네. 이제 초년 운, 중년 운, 말년 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초년 운은 거반이 직장 운을 얘기하거나 대학교나 대학원 또 박사 이런 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벼슬 같은 경우 그게 초년 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른들이 말할 땐 옛날에는 예법에 따지면 결혼 운을 초년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 운은 문서를 지는 걸 중년 운이라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하는 걸 중년 운이라 하고 말년 운은 내가 건강하여 내가 이제 자손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손들도 다 이제 자기 각자 가정을 갖고 또 직업에도 하자가 없고 먹고 사는데 부유하진 않아도 꼼지르고 비단지고 평탄하게 사는 거를 자손들을 보면서 말년운을 선택합니다. 그게 말년운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초년운이 좋은 사람은 어디 보면 좀 부모의 덕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밑받침이 없으면 방향이 딴 데로 흐릅니다. 왜? 물질적으로 생각의 판단이 바뀌기 때문에 명예보다는 물질적으로 가다 보면 자기의 길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년운에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 부모의 덕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초년운을 받던 분이 중년까지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자영업도 예를 들면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부모의 하시던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사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총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김이 없고 자신만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어느 분을 만나든 당당한 그런 게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당당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겨지는 게 없고 누구한테 꿀리는 게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도 사업도 날로 번창이 되지요. 그분의 그늘로 자랐고 배웠기 때문에 남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가 쉽죠. 그게 부모의 그늘입니다. 예. 말년은 개개인마다 잘못되는 경우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아, 거만해져서 네. 그때 말년운이 나쁜 경우입니다. 아, 초년 중년 좋은 사람은 말년운이 안 좋은 걸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럴 분이 계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만성으로 인해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구설이 딸다 보면 주변에서 인정이 그게 자꾸 떨어지죠.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좁아지고 오가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고 딸지 않으면 운도 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번에 운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대인관계 없어지면 좋은 조언도 못 들어. 거래처도 떨어져. 의사일 경우는 찾는 방문객이 없어지는 거죠, 환자가. 그러다 보면서 명예가 없어지고 운 말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팩트는 좀 초년 중년을 아무리 좋아도 네네. 좀 아무리 뭐 높이 올라가도 네. 좀 자만하지 말고 네.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대우를 좀 잘 해주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찍으면서 신적인 얘기 30% 또 인간적이고 제가 경험 또 여태까지 손님들 상대하면서 찍으면서 70%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도 아니고 또 평론가도 아닙니다. 또 무당으로서 제가 여러 제가집을 만나면서 듣고 판단하고 또 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찍게 된 겁니다.